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속 출고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7인승 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작, 황제 차박 시트가 접목된 실제 요트처럼 만들겠다는 아트원의 데모카, 용인 포곡 전시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상세히 한번 유튜브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형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보조 제동 등 기아 순정과 비교해 볼만 하고요. 썬팅은 현재 솔라가드 스트라우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 시동 틀어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영상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꼼꼼히 작업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비춰볼 건데요. 차분히 이렇게 운전석 쪽에 리얼 카본 핸들,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리얼 카본 D컷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면 쪽에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되면은 볼륨을 키면은 이렇게 전체 스피커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원하는 영상 시청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렬 쪽에 이렇게 버킷형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로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되어 있는데요. 자, 시트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30mm 쿠션을 보강했고요. 그 다음에 버킷 쪽에는 역시 스폰지를 보강을 해서 승차 시에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서 목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일렬 전체에 크림 베이지 컬러,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크림 베이지 컬러로 버킷형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전체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요. 라인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기능 그리고 멋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크림 베이지 컬러 시트 장착 보여드렸습니다. 자, 2열 쪽, 1열 쪽은 9인승, 7인승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은 현재 7인승 리무진 일렉션 시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 레일 연장, 7인승의 롱레일 연장, 7인승 릴렉션 시트가 접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운전석 조수석 뒤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올라가면서, 자, 이중 구조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베이지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기 및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그리고 상부 쪽에도 역시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이 되어 있고요. 자, 천정 쪽 비춰보겠습니다. 천정 쪽은 센터 쪽에 블랙 칼라 적용되어 있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웰컴 등,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자체 순정 부품, 그리고 LED 순정 부품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간접 조명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확산형 송풍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덕투 구조, 아트원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상부 쪽 디자인은 현재 기아 순정과 비교해볼만도 하고요. 나름 정말 심도 있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금형으로 제작한 실내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비춰봤는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입니다. 즉,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 도로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을 사서 릴렉션 시트 이용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전동 침대 시트까지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사업자가 있어도 나는 그냥 7인승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본 차량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적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전기 장치까지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열 일렉션 비행기 모드 고요, 다시 원래 위치로 당겨 보겠습니다. 우선 버튼, 접이식 버튼 한번 누르면 원터치로 이렇게 시트가 접히게 되고 언더 서포트 역시도 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버튼을 눌러서 원터치로 하면은 이렇게 시트가 원래 위치, 언더 서포트도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릴렉스 모드가 아닌 일반 승차 모드도 한번 이렇게 비춰 볼 건데요. 7인승 리무진의 승차 모드. 자, 이 상태에서 2열을 앞으로 당겨 줄 건데요. 당기는 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 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당겼는데요. 자, 콘솔 부분이 닿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 이동 SMP를 이렇게 이용을 해 준 다음에 앞으로 더 이렇게 밀면은 시트, 조수석 뒤 시트에 이렇게 붙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역시 운전석 쪽도 전후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줬을 때 이렇게 콘솔 부분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좌우 이동 스위치, 등 스위치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뺀 다음 마무리. 더 이렇게 당겨주면은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 즉 롱 레일을 앞쪽으로 연장을 해줘야만이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옵니다.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이렇게 1열 쪽으로 레일을 연장해서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후석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 그리고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에 가서 역시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석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고 현재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에 후석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 승차 모드를 보고 있고요. 침대 모드 설명에 앞서서 차분히 트렁크 쪽 열어서 전기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쪽에는 기본 전기 장치,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에바 스펙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설치된 다른 부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휴즈 쪽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를 이제는 침대 모드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수동 레버를 올리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자, 후석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캠핑 장비 혹은 골프 백까지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장치 역시 한번 시험을 해볼 건데요. 전기 장치는 기본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현재 상태, 두 번 현재 25도로 세팅, 세 번 무한대, 네 번 온,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보조 배터리 전원 버튼인데요. 보조 배터리 전원은 앞쪽에 무시동 상태에서의 모니터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작동하고요. 그리고 시가 아울렛 및 USB 아울렛을 작동시키는 전원 버튼, 그리고 옆에는 역시 트렁크 테일 게이트, 트렁크 테일 게이트 버튼을 심어 놓았습니다. 즉 캠핑 시에, 취침 시에 키를 찾는다든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테일 게이트 조작을 할 거 없이 이 버튼 하나면 끝납니다. 반대쪽에도 역시 취침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B 아울렛 그리고 시가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대 시트를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여지껏 출고되는 차량마다 모두 시험 해봤습니다. 자, 손으로 손가락 하나면은 이렇게 침대 시트로
변환이 되는데요. 자, 등판 부분이 뒤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넘어왔을 경우에는 승차 모드, 즉 방석 부분이 꺼진 상태, 앞부분이 올라간 상태가 승차 모드의 최적, 다시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방석 부품을 뒤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고요. 더불어 연장, 시트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언더서포트 스위치, 현재 열선 시트는 온 상태, 그리고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의 연장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까딱 하면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침대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 아, 잠깐요. 현재 무시동히터 가솔린 작동 중이고요. 소음이 있는 관계로 일단은 한번 누르면 오프 끈 상태에서 영상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현재 17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고요. 연장을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쪽으로 빼준 상태, 그리고 양쪽 팔걸이 부품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100A의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최장 10시간 이상 누워서 TV를 시청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 덧붙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글로벤 하이 리무진, 그리고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3열의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롱레일 설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를 접목시킨 모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했던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후석의 황제 차박 시트를 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에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후석에는 황제 차박의 기본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접목시킨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후석에 황제 차박 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으로 7인승 리무진 계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동일한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에 이렇게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접목된 영상 보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9인승은 물론 7인승 리무진, 그리고 실내 원하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빠진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천천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021년 3월 중에는 아트원 신사옥 유성구 신동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경기 용인 포곡 쪽에는 서울 경기 출하 및 전시장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본 차량은 다음 주 중 용인 포곡에 있는 아트원 서울 경기 출하 및 전시장으로 전시가 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방문도 환영합니다. 자, 이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황제 차박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까지 접목시킨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약은 현재 9인승 기준 출고까지는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7인승 리무진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생산이 사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출고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4월부터는 기아에서 7인승 리무진도 많이 생산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새 봄이 오는 일요일에 저는 이제 농사, 상추 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가성비, 아 전체에 소요되는 금액 동일한 작업을 원할 경우에는 착값 포함 7,700 부가세 포함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7,7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다른 차량 GV80 등 여러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정도로까지 하고 영상 물러가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